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65번째 시간, You Should를 배워볼 건데요. 자, Should 시리즈를 다 배우고 나서 생뚱맞게 다시 기본형인 You Should가 나오긴 했지만, 이 Should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의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Must와 Should 이렇게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have to라는 표현도 있죠. have to는요. must 못 쓸 때 쓰이는 게 have to예요. 아니면 must 쓰기 지겨울 때 쓰는 게 have to고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ust와 should 두 가지의 의미를 좀 구분해 볼까 하는데요. must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가야 할 때 예를 두고 must라고 부릅니다. should는요. 길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은 이 길이잖아. 왜? 대로로 가야지 군자 대로행인데 라고 추천해 줄 때 should를 씁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너 작은 길로 가면 너 다치는 수가 있어 라는 은근한 협박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you should go home now 하면요. 너 집으로 가야 해. 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 must가 맞나요? should가 맞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must를 썼으면 그 길밖에 없다는 의미고요. should를 썼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게 제일 좋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should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보자면 하루에 세 번 약을 드세요 할 때 you should t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take가 먹다고요. you should t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알씩 드세요 하면 you should take 3. 30분 후에 드세요. after 30 minutes. you should take after 30 minut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should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약을 먹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30분 말고 27분 만에 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30분이 권장사항, 이 권장사항입니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should가 되죠. 자, you should say sorry를 보세요. 너 should라고 말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must를 써봐요.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너 must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 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 should에는 이 그 권장의 의미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당연하다 뭐라고 할까요?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가치관을 나타낼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치관이란 게 뭡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당연한 것이 되죠. 그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를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그걸 살펴보면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게 본다면 너는 미안하다고 해야 해. 앞뒤 없죠. 아무 이유도 없죠. 이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should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hould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권장의 should. 이거 우리 약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이거는 뭐 당연. 당연하다를 외우시면 되겠죠. 어떻게 말하면서 가치관을 외워서 이건 너의 가치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지 하면 you should 이렇게 말하게 되는구나.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